네, 맞습니다. 불금 잘들 보내고 계시죠? 저는 녹화는 목요일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조금 종목이나 이런 수익, 맨날 그런 얘기만 했잖아요. 할게 없어서. 근데 오늘은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다소 지루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투자를 하다 보면 종목이나 이슈, 정보, 뭐 테마 이런 것만 자꾸 쫓아다니게 돼요. 예전에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쫓아다녀서 절대로 수익 날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어떻게 운용을 하느냐, 계좌를 관리하느냐, 비중을 조절하느냐, 이게 겪어보니까 그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자아성찰을 한번 해보세요. 아, 나 진짜 정말 유과장이 얘기한 대로 맨날 이런데, 난왜 그럴까? 아, 이런 이유였구나. 가만히 있어. 나를 생각해보니까 내가 정말 이랬던 것 같아. 아마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 제법 많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좋아요 눌러주세요. 내 투자가 결국 손실로 끝나요. 이게 잠깐 이익은 볼수 있어요. 이렇게 이익을 봐요. 그리고 조금 떨어지다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죠? 그냥 요번 코로나 때도 이야 간다 어떻게 돼요? 간다 이렇게 쭉 벌었죠 좀. 근데 어떻게 돼요? 그 뒤로 또 떨어져서 손해로 가고 있죠. 그냥 여러분들 다 얘기하실 거예요 지금. 조금 반등해서 여기 계신 분도 있고. 그죠? 왜 그럴까요, 도대체? 자, 그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수익을 계속 쌓아서 투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에 예를 들어서 500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수익이 났어요. 수익이 났으면 이제 이게 뭐한 50만원 수익을 가서 이제 55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보통 요거는 빼야 돼요. 어떤 걸로 빼야 될까요, 여러분들? 제일 좋은 건 뭐야? 그냥 현금으로 두시는 거예요, 현금으로. 그죠? 현금으로. 아니면 이제, 현금으로 두더라도 이제 은행에다 맡기겠죠, 물론. 그냥 지폐로 두란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나는 다른 성격의 좀 투자를 해보고 싶겠다 그러면 뭐 채권에 투자해 줄 수도 있겠죠 채권에 투자해 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은 복잡하니까 아니면 그냥 파킹 통장에 한2% 3% 정도 주는 통장에 현금으로 보관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500만 원으로 투자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 제가 단한 명도 못 봤어요 처음엔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투자한다고 그죠 나중에 어떻게 돼 비중이 계속 높아지니까 먹을 때 조금 모아서 어렵게 쌓아놓고, 나중에는 여기서 한 번에 뚝 떨어져요. 그죠? 먹을 땐 길게 걸리고, 먹을 때는 오래 걸리고, 떨어지는 건 단기간에 그냥 다 잃어버린다고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500으로 시작했는데, 여기는 비중이 2천만 원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막 플러스 알파로 뭐까지 써요? 신용까지 쓰고. 신용까지 써서 막 5천만 원 만들어 놓고. 그죠? 그러니까 10%만 날아가면 500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원금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매도해야죠. 근데 내가 팔고 나니까 귀신같이 반등 나오더라 이거야.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야,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계속해서 쌓아서 하는 투자 있잖아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절대로. 그래서 더군다나 내가 초보 투자자인 걸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내가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잠깐은 수익 날수 있어요. 그리고 잠깐 수익 나고 막 떠드는 사람들 많아요, 수익 났다고. 근데 그분들 다 연락 안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연 단위로 수익이 나야 돼요, 1년. 1년을 마감했을 때 수익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연 단위로 항상 정리를 하세요. 아, 올해는 어떻게 장이 안 좋아서 내가 얼마만큼 손실을 봤네. 아, 올해는 장이 좋아서 얼마만큼 수익이 났네. 해서 연 단위로 수익을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단기간에 버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결국 시장에 다 반납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손실을 나는지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렇게 쌓아가면서 하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한 1년 정도는 그냥 원금은 무조건 빼세요. 번 돈은 무조건 빼는 투자. 이렇게.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한 450만 원이 됐어요. 잃어서. 그러면 요 돈을 빼서 나중에 투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500만 원을 다시 만들 수도 되는 거잖아요. 단, 이런 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오늘 좀 말이 길어질 것 같긴 한데, 이것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기만의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한20% 정도 빠졌을 때 파킹하고 있는 원금을 가져오겠다. 이런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좀더 깊게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것까지 설명해 주면 안 끝나니까 아셨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쌓아가면서 하는 투자는 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게 폭망하는 지름길이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계속해서 모은다. 장이 좋을 때 어때요? 주식을 사면 뭘 어떻게 오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 사도 수익 나고 저거 사도 수익 나고 이거 사도 수익 나고 그런데 자기는 기준이 있어. 그래도 나름대로. 아, 난한 종목에 뭐 100만 원밖에 안 사. 이런 식으로 난 비중 관리를 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비중 관리를 해요. 한 종목은. 근데 이거를 막 20개, 30개씩 갖고 있어요. 그럼 이거 2천만 원이잖아요. 이건 비중 관리가 아니에요. 내총 비중 관리 해야 돼. 총 비중 관리. 총 비중 관리. 그죠? 그래서 내총 비중이 1천만 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종목이 이게 다 좋아 보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이만큼 10개를 꽉 채웠어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채웠어요. 근데 이 종목이 너무 좋아 보인단 말이에요. 11번째 종목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하나를 파셔야 돼요. 무조건. 무조건 파셔야 돼요. 팔고 나서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랑 똑같아요. 결국 돈이 계속 쌓여요. 이렇게 쌓였다가 한꺼번에 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시장이 안 좋을 때. 그죠? 근데 앞에서 투자금을 쌓아가는 거랑 이런 단타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 보통 스윙 단기로 이제 장기 투자한다고 모아가시는 분들이 이런 실수를 제일 많이 해요. 저도 이 실수를 제일 많이 했어요. 종목이 공부하다 보면 너무 재밌잖아요. 또 더군다나 수익이 나니까 그러다 보니까 종목을 막 모아요. 무슨 뭐 우표 모으듯이. 아 너무 소중해. 그러면 이게 이제 하락장이 됐을 때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종목들만 모아놨잖아요. 그러면 종목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치 투자, 장기 투자의 상식은 어때요? 더 사야죠. 이렇게 크게 키워야죠. 근데 종목이 예를 들어서 다섯 개예요, 내가. 그래서 2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난 맥스 비중이 2,000만원이에요. 이러면 더 사도 되겠죠. 그죠? 근데 이미 이걸 10개를 만들어 놨네? 200만원씩? 그럼 2,000만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사야 되는데. 좋은 종목이라.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이제 신용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더 사는 거라고. 더 사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요만큼만 키워놔야 되는데 이만큼 커지게 되는 거죠. 그죠? 내 비중이. 근데 여기서 타이밍도 반등이 나오면 수익 내고 나오겠죠. 물론 수익 안 내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안 팝니다. 뭐 그런 좀 잡사로 나중에 하고 아무튼 다행히 이렇게 수익 내고 나오면 다행이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여기서 이제 신용 반대 매매가 나가는 거예요. 그죠? 비중이 너무 내가 원하는 것보다 너무 많이 커져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자꾸 정보 올라가는 거 기법 차트 매매법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가 조회수가 잘 나와요. 막 어떤 종목 막 숨겨진 종목 누가 뭐 어디에 투자한다더라 막 털깃털깃 한다고요. 근데 웃긴 건 삼성전자도 물리고 손실 내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안 움직인다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1년에 50%씩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제가 예전에 알던 지인분이었는데 삼성전자만 매매하시는 분이 있어요. 1년에 딱 두 번 매매하세요. 그분은. 왜냐면 금액 단위가 어마어마해요. 수십억대, 수십억대. 근데 삼성전자를 매매하는 기준이 뭔지 아세요? 매매하는 기준이? 고점에서 15%에서 20% 정도 떨어지면 삼성전자를 매수하기 시작해요. 5천원 단위로 뭐, 3천원 단위로 매수를 해요. 아, 이분도 또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10만원일 때는 5천원 단위로 매수하고 뭐 8만원일 때는 뭐 4천원 단위로 매수하고 7만원일 때는 3천원 단위로 매수하고 이렇게 밑에서 더 많이 살려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어요. 이렇게 매집해놓고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또 분할 매도 하는 거예요. 네. 이분이 딱 이런 전략으로만 1년에 몇 억을 벌어요. 이분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엄청나게 공부하고 공장을 짓고 뭐 어디가 뭐 수주를 받고 앞으로 뭐 미래 사이클이 어쩌고 저쩌고 AI가 어떻게 될고 이거 공부할 거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그러면 딱 그거밖에 안 해요. 고점에서 얼마 떨어지면 어떻게 사서 어떻게 매도 끝. 대신 삼성전자 갖고만 매매해요. 왜?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그죠? 여기에 무슨 정보가 있고, 뭐, 공부하고, 이런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막 공부하라 그러잖아요. 무슨 공부가 필요해요, 여기에요? 이분은 순전히 운용으로 갖고만 수익을 내는 거예요. 막, 대학 교수님 막, 여러분들 막 테슬라 이렇게 쿡 찌르기만 하면 다다다다다 떠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막, 이런 모습 어떻게 하고,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고, 뭐, 얼마나 팔리고, 얼마나 수주하고, 그래서 수익 나냐고요. 그래서 수익 나냐고요. 비트코인 막 이런 거 물어보면 막 비트코인이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막 엄청나게 많이 알아요. 진짜 웬만한 박사들보다 많이 알아요. 근데 결론은 수익 나냐고요. 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나쁜 거. 그 종목에서 최대 악재는 뭔지 아세요? 이거 비싼 거. 비쌀 때 사면 안 돼요. 그럼 비쌀 때는 어떻게 구분할까요? 막 PER, PBR 뭐 이런 거 공부하면 비쌀 때 공부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럼 뭐예요? 삼성전자 10만까지야 하고 시장에 광기가 벌었을 때 비싼 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세요. 심플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데이터로 분석해서 투자할 수 있으면 이미 경제학 박사분들을 다 떼돈 벌었어야 돼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그랬잖아요. 투자 실패하면서 인간의 광기는 전혀 예측할 수 없다고. 그죠? 그 천재 수학자 아인슈타인도 투자에 실패했잖아요. 주식 투자에.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이나 정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계좌 관리 쌓아가지 말고 이 계좌 종목들을 좋아보는 걸 계속 모아서 결론은 뭐예요? 결국에는 비중을 키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주가가 올라갈 때 비중을 키우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어떡하냐? 주가가 이렇게 오르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오른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비중 예를 들어서 이만큼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좀 늘려도 돼요. 그죠? 왜 장이 가는 걸 보고 투자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여기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고 거기다 비중을 탁 실어놔요. 모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느려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아. 기분이가 좋아. 아, 그래. 오, 좋아. 투자 이거야 그러잖아요.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부터 줄이시면 돼요. 그럼 딱 맞아요. 어떻게 돼?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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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그래요. 이게 여기서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야, 씨, 이걸 다 끌고 갔으면. 내가 얼마를 버는 건데. 그냥 껄무새. 하지 마시라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주가가, 올라갔던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다시 올라갈 때또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요 비중을 갖고 내려와서, 요 비중을 갖고 내려와서. 여기서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왜? 난 충분한 현금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현금이 없으면 이걸 그대로 두드려 맞고 나서 여기서 손절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3월 달에 신용 비중이 거의 한 4억 가까이 갔었어요. 신용 비중이 4억 가까이 넘었었어요. 근데 지금 신용 비중이 1억 초반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제 제가 그전에 봤던 클래식스라든가 막 이런 것들로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그래서 비중을 줄여 놓은 거예요. 그리고 클래식스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열받는데 엊그저께 20몇 프로까지 오르는데 아무튼 꼭지가 나왔죠. 클래식스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공부해 보세요. 아주 그냥 꼭지가 시원하게 누가 봐도 나 꼭지야라고 쫙 나왔죠. 그리고 쭉 올라가다 장대하고 빵 띄우고 주가 거래량 빵 튀면서 꼬리 쫙 달고 내려오죠. 그죠? 이럴 때 투자하시는 분들은 단타만 하시는 거예요. 분단 다치시는 분들. 지금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아무튼 뭐 각설이 길어졌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종목이나 뭐 정보나 이 어떤 산업의 발전, 뭐 회사의 발전 이런 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개인들 특히나 투자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이 비중 관리, 비중 관리. 이 비중을 이렇게 쌓아가지 마세요, 절대로. 반대로 줄여가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 내가 팔면 오르고, 내가 사면 내리고, 그죠? 결국에 뭐냐면 이게 비중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파는 이유가 뭔데요? 좋은 종목인 걸 알면서 그렇게 많이 공부해서 여기서 샀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파냐고요? 손실이 두려우니까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두렵지 않은 금액을 들고 있으면 팔까요, 안 팔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투자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5천을 들고 있으니까 두렵죠. 여기 2,500만 원이 되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여기 1,000만 원 투자하셨어. 여기서 1,500이야, 내가 비중. 여기 떨어졌을 때. 그럼 두려워요? 아니죠. 땡큐죠. 더 사야지. 난이 종목에 대해서 빠삭하게 공부했는데. 나는 여러분들이 공부가 안 돼서 돈을 잃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어쩌다가 개인분들,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저보다도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겠죠. 그분은 그 종목만 보니까. 뭐 제가 종목을 다알 수는 없으니까. 근데 웃긴 건 손실이 난단 말이에요. 결국엔 다 이런 이유예요. 여기에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다른 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 관리가 제가 봤을 땐 80%예요, 80%. 여기서 이제 내가 85점을 맞을 거냐, 90점을 맞을 거냐, 95점을 맞을 거냐 싸움이에요. 그럼 여기 뭘 공부하는 거야 이제. 여러분들이 뭐 얘기하는 PBR도 보고, 기업도 보고, 뭐 테마도 보고, 정보도 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부터 하냐면 요거부터예요, 요거부터. 이거는 80점 넘는 애들이 하는 공부예요. 여러분들은 80점부터 받아야지 일단. 아니 내 성적이 지금 30점인데 90점, 95점 애들이 하는 공부를 왜 지금 하냐고요. 80점 맞는 애들 공부를 먼저 해야죠. 그죠? 그죠? 일단 수익이 나야 될거 아니에요. 단 1원이라도. 개인들 99%가 손실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내가 왜 자꾸 털릴까? 결국엔 손실로 마무리될까? 이런 것들을 알면서도 자꾸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투자를 하시든 간에 결국 이두 가지 이유 내에서 털려서 손실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 시장을 떠나시거나 아니면 그 손실 내는 걸 계속 반복하고 계시거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중을 작게 가지고 와서 이 매매 횟수를 늘리면 돼요. 제가 왜 가끔 짤짤이 매매하는 것들을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한 종목에 맥스가 250만 원이고 비중은 100만 원만 처음에 매수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매매를 가지고도 1,000만 원, 2,000만 원 수익을 내잖아요. 그죠? 제가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짤짤이 투자가 잘 됨에도 불구하고 비중을 안 늘리죠, 제가. 그죠? 아니, 250만 원으로 2천만 원 버는데, 3천만 원 버는데, 2,500으로 하면 2억, 3억 벌거 아니야? 이런 생각 좀 하지 마시라고요. 비중이 작으니까 하루에 20%가 떨어져도, 아싸, 더 사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다 1억을 넣어놨어요. 하루에 20%가 떨어져. 어떻게 해야 돼? 뭘 어떻게 손절해야지. 잠안 오는 거죠. 전전긍긍 하는 거지. 괜히 화내고, 옆에 사람들한테. 시비 걸고. 열받으니까. 짜증내고. 직장에서도 일 똑바로 안 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제 제일안 한다, 못 한다, 이렇게 찍히게 되고, 직장에서도 더안 좋아지게 되고. 모든 일들이 자꾸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도 비중 관리, 둘째도 비중 관리, 셋째도 비중 관리예요. 네? 여러분들이 공부는 잘, 내가 봤을 때는 이제 많이 해요. 정보도 많고. 그러니까, 비중 관리만 잘 하시면, 그 1%, 수익 나는 1% 안으로 무조건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뭐, 손실 나는 사람들이 80%, 70% 이렇게 점점
작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은 특히나 이제 뭐 단타야 모르겠지만 장기로 가시는 분들은 제로섬 게임이 아닙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을 충분히 나눠 먹을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시는데 그건 이제 단기적인 시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기업이 성장할 때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니까 그 과실을 나눠 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단타가 맞는지 스윙이 맞는지 장기가 맞는지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그걸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먼저 80점을 맞아야 될 것보다 비중관리다. 단타든 스윙이든 장기든 다 필요 없어요. 일단 비중관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단타라든 스윙을 하든 뭐 장기투자라든 가식투자라든 그 다음에 하세요. 그 다음에. 아셨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아까 이야기가 길어질 뻔했던 내용들, 좀 디테일한 내용들, 조금 더 심오한 내용들, 심한 과정 제가 시간이 나면 정리해서 또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가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어려운 걸 심플하게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수학이든 뭐든 어떤 거든 심플하게 풀어내고 심플하게 상대방한테 설명하지 못하면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뭔가를 속이고 뭔가를 좀 이렇게 포장하고 싶을 때 어렵게 설명하고 어렵게 만들거든요, 뭔가. 그리고 그걸 어렵게 설명하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투자를 하는데 어떤 운용이라든가 계좌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플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난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짤짤이 매매를 할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저에 대해서 이해하고 비중에 대해서 이해한 거예요, 완벽하게. 그죠? 저 지금 천연가스 보일 같은 경우 있잖아요. 마이너스 90% 일 때 샀는데 마이너스 90%를 갔고요. 그게 또 마이너스 50%를 갔어요. 근데도 제가 지금 이렇게 웃으면서 방송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거기에 비중 200만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거기에 제가 2000만원이 들어있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그죠? 그래서 짤짤이 매매를 하기로 맘먹었으면 철저하게 짤짤이 기준으로만 하는 거예요. 내가 스윙 투자를 하고 비중을 얼마로 가져가기로 했으면 철저하게 그걸 지키세요. 여러분들은 사실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단 뭐예요? 좋은 멘토나 멘티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뭐예요? 좋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전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한테 좋은 질문을 받고 싶으신 분들 아래 메일 주소 있죠? 그쪽으로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질문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답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미. 그래서 그런 시간도 가질 테니까 뭐 편하게 연락 주셔서 사연이나 이런 것도 공유하시고 종목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도 가져도 좋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놓으시고 같이 많이 소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하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은데 할 얘기가 너무 많아. 막 부파쳤어. 여기서 끊겠습니다.